최종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 보내주시고 그들의 눈물과 성교의 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가가 위기 때마다 한국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세계 최고의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전국을 사랑하셔서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된 지역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본주의, 개교의 중심주의, 악한 세상 문화, 신천지 이단과 같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수많은 세력들이 오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삼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등으로 가득한 사악하고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전체전명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게을렀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들이 작금의 상황을 분별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똘똘 뭉쳐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사 담대하게 교회를 통하여 모든 악한 원수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차별금지법을 맡고 주님이 주신 교회의 영적 사명을 감당하여 더 강력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늘 총 전북 기독교 연합회 황철규 회장님, 전주 전북 성시와 박재신 회장님을 중심으로 전북 14개 시군 교회 연합회와 동합 합동 각 노회장단과 기독교 단체, 어린이 전도 협회, 학부모 연대 등 시민 단체가 주님 안에서 나참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맡은 앞장서시는 모든 분들께 엘리야의 영역을 각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게 여기 모인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전국 14개 시군과 전국 모든 교회에 들불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김영길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순서자들과 순서순서일에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영광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차별금지법 대책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환영사로 전주 전북 성시와 대표이장 되시는 박재신 목사님 환영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이 반대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반대. 반대가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반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충분히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또 오늘 강의하실 목사님도 말씀하실 거고 왜 우리가 이 모임을 함께 모여야 하느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뭐냐, 하나됨이라고 생각했어요. 통합, 하나됨, 연합.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연합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됨의 길을 가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 나뉘어지는 쪽으로 계속 달려왔습니다.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연합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한 방향을 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시니까 우리 앞에 정말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위기를 가져다 주셔서 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분들은 교파를 초월해서 어떤 정치이념 사상 떠나서 이 한국교회 미래와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는 사람은 한 목숨을 주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진짜 원하는 거는 나쁜 차별금지법 이거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 됩니다. 적어도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나 하나 되는 그 목소리를 하나 듣고 싶어서 10편 103편 1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랑 같이 사는 것잖아요. 살잖아요. 같이 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이것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은가. 70년대 한국 교회 한 목소리할 때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부흥의 역사에 나누시고 근데 그 후 분야를 다투고 나누시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의 한국 교회를 떠나가고 한국의 불이 그렇게 꺼지고 불없는 재단이 아닌가 이런 경각, 이런 깨달음,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셔서 전라북도, 최소한 전라북도 안에서라도 한 목소리 그치 이만큼 하나 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노회장님, 지방회장님들 또 각시 동일한 생각을 하신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음 세대 걱정하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같은 마음을 가진 모든 주회종들이 모여서 실제로 오늘 대처를 논의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연합된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서 먼저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차별금지 하나님이 막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톱!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안 막으시면 이걸 통해서 채찍을 가신다면 한국교회 정말 더 큰 어려움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환영사업을 부탁드리는 것은 다른 걸 몰라도 교단 교법 진영논리 다 버리고 우리 성경적 제외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2조 1항 남녀 성 외에 분류할 수 있는 또 다른 성이 있다 이걸 전제로 만드는 찬송금지법 그거 그 조항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200% 300% 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남녀로만 만들어서 그 외에 분류할 수 또 다른 성이 있다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양심적인 기독교인이라면 반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목소리를 내서 화합하자 하나님께서 또 수호로 이런 모든 것에 우리 목사님들 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일꾼들에서 하나를 뭉치기 위해서 나사만이라는 조직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차별금지법 반대 추진 전문연합 나차발이또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적극 동참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굳은 날씨에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한 목사님들 기한 자리에 부르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소한 분이 기한 목사님들 앞에서 기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PPT를 통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정말 말로만 되는 게 너무 좋은 말인데 올바른 지식, 올바른 관심, 올바른 사명을 위해서 이것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는 기억도 약간 있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특히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차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감히 이런 목사라는 칭호도 아까울 정도로 진짜 가짜 신앙이었고 제 인위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7년 전부터 동승회부터 시작해서 흥건조례 특히 이번에 우리 나완년 그 다음에 또 어제 출범한 그 법률보험지원센터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몇 분의 변호사님들과 같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다시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을 세우고 진리를 세울 것인가 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순서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9일 날 정의당 안으로 저희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 과연 통과될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분들이 지금 카톡을 된 좀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적으로. 이제 국회 반대 청원이 10만 명을 했어요. 이게 무려 12일 만에 청와대 청원을 하면 우리가 20만 명 이상을 했지만 국회 청원 10만 명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12일 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청원 결과는 법사위에 회부돼서
언제든지 법사의 협원은 될 수 있지만 통과는 쉽지가 않다. 특히 입법과 여부 반대의 경우만 하더라도 4만 7천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위에 더 나타나는 상황이 더 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차별금지법.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차별하지 말자. 그건 맞아요. 근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주관적 감정에 의해 평등권을 전제로 차별을 당하였다고 진정 또는 고발하면 가해자를 제재 또는 처벌하는 겁니다. 이걸 이걸 육하원칙으로 우리 항상 보면 뭘 하더라도 잠깐 육하원칙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 누가? 특정 집단 개인. 이걸 우리는 소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별 등 23개 항목에 대해서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잘못했다면 법적 제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행강제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법적 제재를 하는데 그 입증 책임은 가해자가 전한 책임. 이게 이제 아주 무서운 거죠. 개인적 주관 감정이 적극으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입증 책임을 해야 되고, 다음, 어디에서 고용, 재화, 교육, 행정 서비스 등, 왜? 소수자 인권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최소한 이 정도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반성경적, 반사회적 가치 이런 내용이 뭐냐. 반성경적 요소가 법제화되는데 자, 가장 먼저 방금 우리 박재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별을 남자 여자에 의해 또 다른 성을 분류했다고 벌써 정의를 하고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제3의 성이라고 하고 있고 이는 창세기 1장 26절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2조 사항에 성적 지향이라고 놓고 있습니다. 그는 이성의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행위를 다 허용하겠다. 이걸 인권적으로 설명하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는 내 권리야.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성별 정체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 이걸 젠더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별 자기 결정권이라고 합니다. 내가 남자가 되든지 여자가 되든지 이 결정은 내가 합니다. 이 내용을 포함하고 전제를 하는 위에 이 법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반성경적 반사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법적으로 이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이 판단 및 조사 기관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법원도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사실을 판단하고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국가인권기관은 금고기관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 금고하면 들어대고 안 들어대고 그리고 독립기관입니다. 3급 분립이 되어 있는 국가에서 입법, 사법, 행정이 독립되어 있는 각각 기관에서 이거는 별도의 터치를 받지 않아요.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권이 독재법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보십시오. 차별금지법의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는 사법기관이 되어서 강제 이행금을 물리고 이걸 법원에 넘겨서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는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어디에 적용하게 되느냐. 이 차별금지법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이게 보면 좀 말은 어렵지만은 고용, 내가 직장을 구하고 내 임금을 받는 그 부분이야. 그 다음에 재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교육, 우리나라에 교육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전체 우리 교육 분야. 그다음에 행정 서비스. 행정 서비스는 이거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국가기관을 통해서 모든 우리 관련 기관을 통해서 행정 서비스, SNS가 다 되고 있는데 이게 다 적용하겠다. 한마디로 보면 우리 생활 전체에 해당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우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런데 이런 차별금지법을 하면 제3조와 제9조에 의해서 LGBT의 거리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무능한 말이죠.
이게 이사야서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는 풍경구조주의의 성경구조의 대표적인 겁니다.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허감으로 광명을 막 광명으로 허감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가 있었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포별자부터 던지고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해놓으십니다.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또 도망보겠습니다. 계속 좀 눌러주십시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실상은 현상은 이렇게 막 주장하지만 실상은 들어가 보면 이 평등은 절대적 평등을 주장하고 있고 인권은 상대적 인권을 주장하고 정의는 선택적 정의입니다. 그냥 뒤에 평등, 인권, 정의를 내세우면 몰라요. 그러나 그 실속에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현혹시키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기 때문에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다가 학과 양육권을 박탈당한 사건. 다음. 자, 이러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 아주 할머니가 61살이에요. 61살인데 이제 아들을 있습니다. 하나 아들이 있고 하나는 이제 남자 아들이 이제 동성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63년 이 어떤 사건이냐 보겠습니다. 이 할머니가 남매를 두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동성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자식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동성 결혼한 그 남자의 정자와 자기 딸 도건티의 남자를 합해서 자기 뱃속에 할머니 속에 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아기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에게는 고모가 되기도 하고 엄마가 되고 또 엄마도 되기도 하고 아빠도 되기도 하고 이 할머니는 할머니가 되기도 하고 엄마가 되고 또 정자를 준 이 사람은 형님이 되기도 하고 아빠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인정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문화정치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대학 교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학입니다. 영국에서 최근 10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트랜스젠더 하겠다는 사람이 40배가 증가했고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들이고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이 2배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사례입니다. 종교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법원에서 동성에 대해서 부정적 설교를 한 목사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동성에 반대 설교한 목사를 대해서 폭행당한 뒤에 체포되고 교회 시설이 사용 중이 되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국 보스턴 의사가 동성애 위험을 알렸다고 병원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해고당하고 동성 주례를 쓰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수개월 징역 또는 수천 달러의 벌금을 누르게 될 것이라고 협박당한 이런 사례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별 파괴입니다. 방금 아까 영상에서 보던 것처럼 남자가 상대방 여자 선수를 매진당이고 두 개국을 골격상을 입히고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여성교도소에 가서 4명의 인당을 성추행하는 사건 이런 사건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강주에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남자에게 성폭행 당했다가 나중에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약간 2주 전에. 뒷끝에 보면 강주 같은 경우는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권이 젠더나 성적 지향이 인권으로 되어 있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은 민감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들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게 다니엘서 10장 2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부터 쉽게 됩니다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법을 통해서 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이제 핍박의 시대로 전 세계가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지막 시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목사가 목사가 됐고 개신교가 개신교로 기독교로 이름되는 이런 시대가 적극하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다 체계적으로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이 이번에 차별금지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사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십자가 되지 않고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카페로, 모스크로 다 바뀌었다는 사실. 대형교회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15,000개가 팔려버렸습니다. 다음. 그리고 혼외 출산율이 절반이 넘고 정상적 가정이 다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다음. 다음. 기독교가 몰락되고 탈세력 운동이 일어나면서 영국은 청소년들 2 내지 3%의 미중 독점도 대상국가로 바뀌어버리는 이게 지금 영국의 현실입니다. 영국과 똑같이 가고 있는 한국. 지금 마지막 이제 차별금지법 하나가 남은 것이 지금 바로 눈앞의 목전에 와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들어야 된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또 외치는 제발 한국만은 제발 한국만은 마지막 이 땅이 희망이 되어서 다시 영국을 구해라.
주로 마지막에 외치던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제이 백승대학교에서 이분을 모시다고 2박 3일 동안 저희가 특강 강사를 모시면서 제가 이분을 2박 3일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무너지나 좀 전체적으로 알 수 없느냐. 그래서 이렇게 통과됐고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음. 자, 이제 문제는 정의당한 내에 국가 인권위 법안이 평등법으로 지금 국회의장에 근무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자동법사에 회부될 것인가, 의원의 실명에 동의 없이 제한될 것인가,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로 다음, 이낙연 의원께서 참 차기 대권주자입니다. 차별금지법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래서 국가인권위 법안에 원칙적 동의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받아서 이틀 뒤에 이상민 의원이 성적 지향, 성적 자기 결정권을 포함하여 평등법을 만들겠다. 보수 종교계 반대하고 이를 쟁점하여 부각할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두 시간 반을 만났습니다. 참 눈물밖에 안 들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 앞에서 모욕당하고 그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듣고 있다 보니까 진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분이 자기가 평등법을 참고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게 이제 더 무서운 겁니다. 더 심각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 문제가 있으니까 약간 처벌조항만 빼앗고 교육이나 정책으로만 하는 인권기본법안은 또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처벌만, 제재만 조금 없어질 뿐 이걸 또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여러분들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개헌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부탄은 거기에 대해서 말할 것도 아닙니다. 이때 저희가 17년도 18년도에 개헌을 하면서 그게 바로 뭐가 들어갔습니까? 나 지금부터는 특별 기도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 동성애대책위원장이신 유병근 목사님 나오셔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열강의 틈바구니에 있으면서 그리고 70년 동안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세계를 섬기는 선교의 열정을 받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셨고 세계 속의 선민 코리아로 자사적 나라로 주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점점 기도의 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대한민국은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한 것으로 알고 이 재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며 인간의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임을 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 다 해왔습니다. 인간도 복제하고 유전자 변형도 시켜서 고부가 상품도 만들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마음껏 결정하고 선택해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바벨탑을 높이 높이 쌓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긍휼을 구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복된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세계의 수많은 열방의 민족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입니다. 오늘도 나쁜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을 해체하고 도덕을 파괴하며 자유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고 반하여
강은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전라북도의 4천여 교회 55만 성도와 함께 진정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7개 광역 시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합돼서 이 일을 외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대표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 그리고 226개 전국의 시, 군, 구의 연합대장들이 전국 조직을 갖추고 힘을 모아서 같이 이 일에 대항하여 입법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아는 대로 또 보금법률과회가 창립되어서 이 일을 법률적으로 또 지원하고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 교수들, 뜻있는 국회의원들도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이 일을 반대하고 입법을 저지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면, 조금만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나아가면 나쁜 차별금지법, 이 악법은 철회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각 노회장님들과 임원들, 그리고 각 교단의 대표들, 지도자님들, 기독교 총연합회 증경회장님들, 그리고 임원들, 전라북도 14개 기독교 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 나차방 박재신 대표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또 학부모 연대, 또 취재하면서 여러 가지로 함께 수고하는 어려운 사회의 모든 분들, 함께 협력하며 수고하는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면서 깊은 마음으로 격려를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전주시도교회장을 하면서 홍성회와 신천지에 관한 그런 시가행진하고 부활자연합 예배를 드린 다음에 시가행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때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이 신학교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많은 성도들의 가벼운 부분을 조금이라도 긁어드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각 단체의 기독교단체의 모든 단체의 장로님들, 오라고 해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나 현 시골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마음 합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어떤 격려사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전주시기독교 총연합회 황철규 대표회장님과 14시군 기독교연합 회장님들,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있는 각 교파
노회장님들, 분회장님들, 서기 목사님들 이렇게 오셨고 또 지감회장님들, 감리사님 이렇게 오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 성지화 운동 본부 여러 임원들 감사하고요. 전북 장로회 총연합회 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임원들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차반 임원들, 실행 임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전북 노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3년 전부터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단 대칭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일컬어서 동차이 이렇게 이름하고 있는데요. 몇 분 많이 안 오셨지만 이분들이 노회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노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특별위원회입니다.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동차이라든지 또 차별 우리 저 전북 성지화 운동본부라든지 이 나차반 일에 뒤에서 많이 수고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잠깐만 일어서 주시죠. 예,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경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 한국어연대 뒤에서 많이 있으시고 오늘 도와주시는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진리 사수를 위해서 한 마음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앞으로 힘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마음과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의 마음은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앞으로 대정부를 향해서 바르지 못할 때에 소리치고 진리를 사수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